저희가 이번 초를 마치게 되었는데요. 마치 다시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읽은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. 추억하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고 그리울 때 이 추억을 다시 떠올릴 것 같아요.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관객분들과 소통을 할 때마다 정말 무대 위에 서는 한 명의 연주자로서 또 그 관객분들에게 연주를 해주는 기타리스트로서 너무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연습 때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. 하면 할수록 성아님과 너무 앙상블 같은 게 잘 맞아가지고 안심을 하면서 연주 때는 즐기면서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사실 서울 연주를 처음으로 하고 많은 도시에서 여러분들 뵀었잖아요. 근데 서울 연주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너무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셔가지고 혹시 다음 연주들 때 이런 눈빛을 못 받고 이런 박수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매번 연주를 또 새롭게 할 때마다 똑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똑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언제 또 있을까 싶은 기분이 들어요. 그래서 이번 투어가 끝나면서 좀 언제 있을지 모를 다음 기회를 자연스럽게 좀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 무대 위에 있는 저희를 응원해 주신 것처럼 관객분들이 나가실 때 그때부터 이제 생기는 관객분들의 도전이나 어떤 추억들을 저희가 이제 응원하겠습니다.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 너무 감사드립니다.
Thank you.